뭔가 좋습니다. 오늘은 신형 만화 성경 읽어볼게요. 읽어줄게요. 네. 오늘은 포켓몬 여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게 차례네요. 읽어줄게요. 중풍병 자리 고치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라고 부를 때마다 물었어요. 하루 거버 나온 어떤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와글와글 밀지마. 그 안에 당신의 목소리가 더 커. 좀 조용히 합시다. 내 사람들은 이들의 곳에 사람들이 씻고 사람들이 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 예지 쓰고 있었어요. 길 좀 비켜주시오. 우리 단장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요. 아이고. 왜 이래서 내가 더 급해. 질서 지킵니다. 말씀 안 들려. 조용히 좀 해. 얘 목소리가 더 크다니까. 네가 더 커. 큰일 났네. 도전이 들어갈 수가 없네. 옳지 이른 하세 수밖에 굿 아이디에. 예. 뭐지? 뭐? 사는 소리 같네? 대체 뭘 하려는 건가요? 아이고, 부들부들. 당신이 예수님의 바로 앞으로 내려는 겁니까? 다 되구나. 잠시만 기다려주시라고. 집 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듣고 있던 사람들 이상한 소리가 들려 천장에 울타리가 보았어요. 부드닥 꽉. 이게 무슨 소리? 그때 갑자기 흙먼지가 부스러기 아래로 떨어져 내렸어요. 두다닥 두닥. 우와, 천장이 무너진다. 그러다 구멍이 천장에 한 병자리 묶여 들어주래 내려 있었어요. 놀랍게 해서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응급황제 중풍병자 비오면 물색했다. 부들부들. 무슨 짓이야? 무슨 짓는 예수님을 보고 병 고쳐달라는 짓이지? 암튼 방법을 개발하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보소서 싶어 중풍병의 아이를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사합을 받아들여라. 무슨 죄? 글쎄, 병든 죄? 어떤 성가들이 말씀하셨을 듣고 속으로 증거를 했어요. 건방지근 지가 뭔가 감히 소리를 해. 죄는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 이것을 예수님은 서원이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날이 마음속 이누나는 어떻게 아셨지? 독심술을 배우셨나? 네! 중풍병이 내 죄를 받았다 하니 마이가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나님의 말 중에 어떤 것들이 쉽겠냐? 그 글쎄요. 저는 둘 다 어려워 보이는 듯소. 어렵다기보다 전혀 불가능해.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고 병도 낫게
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아 알아. 예수님은 분명히 했었어요. 준자야,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걸으라. 과연 그렇게 될까? 기적이었어요. 그 병자는 건강한 부서에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오 주여,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이턱 빠져나봐. 병자 침상에 막아들고 문을 밖으로 걸었어요. 나는 죄도 용서받았고 병도 깨끗이 나았다. 살았다, 살았구나. 적적적. 난 태어나서 이런 기적이 처음 봐. 나도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틀림없어. 이러고 있지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어서. 할렐루야. 아이고 턱이야. 오는데 턱 고생 좀 하네. 마태를 부수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경 있는 세 가지 지라고 계시되었어요. 만날 바지고 세계 죽어도 못해. 세리밭에 그런 죽을 수밖에. 나의 감기 같이 세리 놈들. 노말이 그때 세계 엄청 죽어 거두는 놈들. 예수님은 세리인의 마태 레위에서 다가 가셨어요. 마태는 전혀니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고 싶지 않았던 세례가 안 될까봐 말도 꺼내보자 못했죠? 점점점. 나를 따라오더라. 마태 거부하여서 근처에서 태어났고 레위에서 들여도 물론 그의 이름은 메타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태는 너무 기뻐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그는 금세 정보가 눈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저 이렇게 출세할 때 저 난 처음 봐. 그래가 이상한 일이야. 마태는 자리 고르는 자는 서사람이 이상해.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었어요. 아, 시끌시끌. 앞서시오 예수님. 저런 마태는 기쁜 입을 찢어졌네. 이 자리에는 다른 세례가 제도 참석했어요. 이것들 본 바래에서 사람들이 없잖아. 예수님이 제 성도에 모였어요. 많이 즐거우시죠, 마수님. 하하, 그건요. 예수님은 왜 저런 세례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신 대답하시자 그들의 할 말을 잊었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냐?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인의 불을 넣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하러 왔노라. 야호, 늘 걷다. 건방진 어디 두고 보자. 언젠가 반드시 복사해 주면 말티다. 짝짝. 오늘은 이만큼만 읽을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입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